어쨌든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두 팀은 남아있는 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마저 그릴 때입니다. 티켓링크와 함께하는 우리은행 우리원 2023-2024 여자 프로농구 퓨처스리그 예선 마지막 날로 돌아왔습니다. 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푸른 하드리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류채용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발 라인업 플로어에 먼저 오를 5명씩의 선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신한은행 에스버드 고나연, 허유정, KT 팀워맨, 장은혜, 이다현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생명 블루밍스입니다. 김수인, 임규리, 이예나, 김유선, 방보람 선수가 먼저 코트를 밟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규리와 장은혜 선볼. 자, 임규리 선수 손에 걸리면서 삼성생명 블루밍스의 선공으로 1쿼터 출발하겠습니다. 경기입니다. 로퍼스 터치. 페인트존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방보람. 아, 역시 방보람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이런 힘으로 밀고 탑에서 임규리 흔들어 봅니다. 방보람의 스크린 오픈. 임규리의 석점 넣습니다. 임규리 인바운드 패스 안쪽 짧게 내줬습니다. 방보람 돌아서면서 왼손 레이어 멀어지면서 두 점 임규리였습니다. 스코어 7대 측에서 저런 헤어스타일 좀 많이 구사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렇죠. 이다현의 점퍼 백사 득점. 야, 이다현 선수가 오늘은 두 점으로 출발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나가주고 다시 한번 외곽 45도 이수정 쪽으로 강한 패스. 이수정 볼리볼 그리고 리버스 레이업. 오. 그리고 풋백 득점까지 고나연. 고나연 선수가 끈질기게 잘 이 반칙 관리 때문에 약간 골머리를 앓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 안쪽 오! 임규리 기브앤고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아, 오늘 임규리의 활약은 정말 네. 예. 자, 계속되는 소유권. 이번에는 왼손 레이업 정확하게 마무리를 씌워줍니다. 아, 리모텍 계속해서 좋습니다. 네. 고나연이 해줍니다. 은영 팀. 허유정 속도 붙였습니다. 멈춰놓고 백사 득점. 허유정이 확실하게 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1쿼터에서 샤클락 4초, 3초, 2초 떨어집니다. 역시 조수아 선수가 응답합니다.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의 면모를 보여주는 조수아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허유정 장은혜 스크린 반대편으로 흔들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허유정입니다. 역시 허유정이네요. 지금도 완전 턴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고나연 3점 라인 뒤쪽인데 떨어집니다. 3포인트 고나연! 아, 내게 됩니다. 네. 방보람 손질을 피했고요. 방보람 오른손으로 올려놨습니다. 아, 지금은 결국 집념이 그렇죠. 활약이 눈부셨었는데요. 오, 스틸 좋아요. 아, 임규리의 스틸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이업. 이렇게 임규리가 깨어나준다면 다시 한번 경차. 원 포지션 게임이 됐습니다. 허유정의 안쪽 돌파. 아, 손 레이업 허유정. 막을 수가 없어요, 허유정. 1쿼터에 이어서 2쿼터도 완벽한 쿼터 마무리를 보여주는 선수는 신한은행의 바로 이 선수 허유정. 고나연 오픈 석점. 아,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선수 오늘 첫 석점이 3쿼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나연인데요. 석점 선수. 예, 확실히 3쿼터 출발을 하면서 김나연 선수와 조수아 선수의 역할이 김유선 조수아 임규리. 어, 임규리 멈춰놓고 백샷. 3쿼터도 뜨거워요. 네. 핸드오프 허유정 흔들고 들어갑니다. 차클락 5초 허유정. 추가적인 패스 그리고 3회 마무리. 지금은 허유정 선수가 직접 마무리보다는 장은혜 선수를 활용하는 이 방향성을 찬 그런 해결을 또 해줄 수 있는 선수죠. 네. 자, 조수아 1초 남겨놓고 백샷 득점. 조수아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오늘 잘 살려줘야 합니다. 조수아 반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쪽 방보람. 오, 2대1 패스처럼 됐어요. 그리고 조수아의 도전. 전화 위복이 됐어요. 네, 놀이. 그리고 방금 전 파울로 이예나 선수도 5개의 반칙이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패스. 네, 안쪽 고나연 선수의 득점. 이렇게 되면 고나연 19 때문에 삼성생명 블루밍스는 지금 현재 5명이 쓸 수 있는 전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드워. 김유선이 보여줍니다. 김유선 선수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 못하고요. 5명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임규리 리머텍 오. 블락에 걸렸습니다만 이후에 방보람의 세컨 기회 득점. 결국은 임규리 방보람. 자, 외곽이 비어 있습니다. 김유선 석점 높게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그리고 지금 네 양지원 선수였죠. 그렇죠. 해드리겠습니다. 보여주면서
이제 게임 클락은 꺼져 있고 경기는 마무리로 갑니다. 이렇게 양 팀의 A조 마지막 퓨처스 리그의 일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삼성생명 블루밍스와 신한은행 에스버드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47대 54로 신한은행 에스버드가 허유정 선수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서 귀중한 1승을 챙깁니다.